안녕하세요, 밴더머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N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NA는 우선 타임 앤 액션의 약자로서 밴더인의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인 1월 31일 날 샘플을 보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샘플 TNA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TNA는 역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1월 31일 일주일 전인 1월 24일날 샘플 리퀘스트 의뢰가 돼야 일주일 동안 샘플을 제작하겠죠. 그래서 1월 24일 샘플 리퀘스트 듀. 그리고 샘플을 의뢰하려면 야드지와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패턴은 일주일 걸리고 야드지는 2주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1월 24일에 일주일 전인 1월 17일이 패턴 리퀘스트 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주일 전인 그리고 1월 24일에 일주일 전인 1월 10일이 샘플 야드지 듀데이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1월 10일, 1월 17일, 1월 24일, 1월 31일 이런 일련의 날짜들의 합이 이 샘플 ETA의 TNA가 되겠습니다. 각 리드 타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TNA를 정확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턴이 일주일 걸리고 샘플 야드지가 2주가 걸리는데 이걸 역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꼬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월 10일 날 샘플 야드지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1월 17일 날 의뢰하게 된다면 샘플 뒤인 1월 31일 날 샘플 야드지만 나오게 되어 샘플 제작할 시간 일주일이 부족하여 1월 31일 샘플 ETA TNA는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NA 계산은 항상 각 단계의 리드 타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치시켜야만 문제없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TNA를 이용하여 오더 받은 순간부터 출고까지 밴더인들이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